20몇 년 됐네. 됐지, 그러면. 전원일기에서 맨날 싸가지고 와서. 그럼. 요 그럼. 멤버 중에서 작은 사람들은 못 얻어먹었지. 아, 네. 니네는 좀 끼기가 좀 네. 어려웠지. 네. 네. 그 당시 먹던 거는. 나는 뛰었어, 그래도. 아유, 자기야 뛰었지. 그 당시 아니, 먹던 거는, 뛰었어. 먹던 거하고 지금의 반찬은 달라. 메뉴가 다 달라. 거기는 이제 간장게장, 주류가 네. 뭐 갓김치 이런 거. 그렇잖아, 주로. 그 젓갈 넣고 하는 김치. 그거라도 밥을 뭐 두 그릇씩 먹었으니까 맞아요. 김치 한 그릇 가지고도. 근데 지금은 다양하잖아. 응? 벌써. 오늘 저 고두심 씨 와서 오늘 정말 너무 좋았지? 좋았지가 아니라 현재도 좋고 있어요. 그래? 정말 아니 뭐 다 마찬가지지만 네. 오늘은 하나가 큰 며느리 오니까 널뛰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아주 활짝 웃고 다른 때부터 웃음이 더 많아. 많아. 그죠? 네. 항상 웃긴 웃더라마는 방송으로 한번 보세요. 이렇게 걸려 있을 겁니다. 아니 희한하게 힘이 나더라고요. 네. 그래 펄쩍 뛰더라고요 아까. 하나야 기죽지 말고. 항상 기조시로 기죽을 건 네. 없어. 예예예한테 기죽지 말고. 그것도 솔직한 표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. 아 그럼. 네. 네가 이 집이 있으니까 이 집 분위기가 환기가 달라. 내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. 그러니까 이 있다는 것만으로도. 그리고 이 집에 있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. 이 집에 살던 사람 같아. 맞아요. 일용 엄마도 그래도 대상도 받아봤지. 응. 그치? 응. 몇 번 받았어? 한 번. 한 번 MBC 대상인가? 여기는 또 전당에 또 들어가셨지? 3대상. 팔불출 하지 말고 그냥 왜, 있어. 왜 그게 팔불출이야? 아 진짜. 마누라 자랑하는 거 팔불출이지 뭐야. 아니 맞아요. 자기 마누라로 인정해주네 나를. 자기 마누라로 인정해주네 나를. 이게 웬일이야? 응? 어? 아니. 어쨌든 방송사 3사를 섞었는데 그럼, 여러 번 한 배우는 그, 유일하게 그렇지 고대신 선배님이야.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영광이야. 두시마 연기 대상만 몇 번 받았지? 3사에서 3사 다 받았지. 3사 대상 받았지 다. 다 몇 번 받았지? 몰라 6번인가 7번인가 6, 7번 받았어. 6, 7번 받았어. 대상만? 대상만 그 받았어? 3사에서 다. 오 6, 7번 돼? 거기 뭐... 한 해에 2번 받았어. 그래, KBS 거 그랬지. MBC 오늘 받고 내일 KBS. 아, 이거는 야.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. 웬만하면 왜, 안 주지. 안 줘, 절대로 안 줘. 안 줘. 어제 받으셨으니까. 그렇지, 안 어제 줘. 받았으니까 네. 안 줘. 무지하게 받았을 것 같아. 좋아. 그때 자축 파티를 자기 돈으로 했다고. 어? 근데 그 MC를 내가 봤어. 어? 네, 동기였고. 내 참 개인은 안 끼는 데가 없었구나. 잘났어 정말. 암 잘났고 말고. 한동안 한 10년은 잘났어 정말 했어. 그랬어 그게 얼마나 오래 갔는데. 그 당시에 그것도 있었어. 파마를 가면은 고두심 선배처럼 해달라고 고두심 씨 파마 해달라고 그 잘났어 보고. 저런 이렇게 머리를 해준 거야. 그런 거야? 그랬대.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어. 입담으로. 그 머리를 해달라 그랬는데.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네가 제주도 토박이 말을 쓰니까 그 드라마가 제주도라는 게 살았어. 너네들이 저 육지 사람들도 해녀하게 해줘산데 어촌계장형 궁짝마장하네 해녀 학교니 뭐니 지형은에 저런 것들을 받아놓은 안녕 대주게 나가 뭐해네 처음부터 육지 것들은 받으면 안 된대 나네샤. 근데 나는 조금 걱정이 됐어. 왜냐면 난 내가 너무 토박이 얘기를 너무 잘하잖아. 그래, 너무 그러니까. 잘 써. 다른 근데 다른 사람 배우들이 거기까지 못 따라오니까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. 그거는 어릴 때부터 나는 그게 거기서 그래, 자라온 거야. 그리고 그냥 속속들이 막 그냥 막 다 알잖아. 하, 그래서 그게 걱정이었어. 그래, 그 작품을 그래. 딱 잡았을 때. 나는 그걸 대한민국 드라마가 이렇게 훌륭한 드라마가 있구나라고 난
감탄하면서 본 드라마가 우리들의 블루스야. 내가 오지 가면 우리들의 블루스 보다가 두심한테 전화해서 두심아 그 생선 가게 어디 구텅이 앉아 있는 것 좀 넣으라고 그래. 야 혜자니도 나가고 그랬는데 거기 옆에 딱이지 딱. 사실은 괜찮지 한 구텅이. 너도 한 구다리 소위 말하면. 제주도 말 자신 없어. 아니 뭐 제주도 말. 거기 아니고 못하겠더라.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은. 아니 왜냐면 거기서 제주도 너 말하는 걸 내가 얼른 따라. 네가 봤어. 너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해봐 제주도 말로. 너 어디경 돌아댕김씨? 어? 근데 내가 해봤어. 너 어디경 돌아댕김씨? 네가 하는 걸 따라. 되게 되겠네. 근데 그 쌍욕하는 것 같아 지금. 어디 돌아가는 거 같아 씹. 어디경 돌아 씨. 그렇지 씨. 몰래 비용을 연기. 대사를. 너는 배우로서 원도 끝도 없이 했어. 또 하고 싶은 역할이 뭐 있습니까? 아유 우리가 또, 뭐 하고 싶다고 다 뽑히지도 않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. 근데 나는 정말 이런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기자들이 물어볼 때 나는 항상 그랬어.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배역을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떤 배역이 딱 이렇게 던져지면 이거 가까이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것만 걱정하지 뭘 하고 싶다고 나대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. 아니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. 말 뭘 하고 싶다. 아주 젊었을 때는 물론 그 막 부잣집 대학생 뭐 이래가지고 뭐 막 좀 뭐 남자들이 막 쫙 따라오고 막 뭐 공부도 잘하고 막 하든 그런 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 외에는 근데 나는 대부분이 보면 언니 내 역할이 그냥 초년부터 조그만 애기 딸린 엄마였어. 그랬어? 아니 처녀 역할을 잘 못해봤어. 시어머니 역할은 별로 또 없었지. 친정엄마 역할을 많이 했지. 시어머니 역할은 못하겠어 내가. 이건 똥배우야 정말. 어떻게 보면은 똥배우야. 시어머니 우리나라의 시어머니들은 정말 너무 이상하게 근데 그건 왜냐면 고정관념이야. 그래서 그런 거야. 아니 그런데 한 번 딱 했어. 한 번 했는데 와서 닿지를 않아. 아 그래? 네가 너무 착해서 아니 너무 와서 닿지 않고 말을 막 크게 하고 옥타브를 올리고 막 제가 말하는 게 맞는데 아니라고 주질러가지고 어른이라고 막 그걸 네가 이해를 못하겠지. 못하겠어 그거를.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. 그거를 하기 싫어. 시어머니 역할은 많이 했잖아. 난 주로 시어머니. 그렇지 시어머니. 친정엄마는 이번 뮤지컬의 처음이야. 그래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하고 만났어 사돈끼리. 한번 해봐 즉흥적으로. 여기 친정엄마야 딸이 지금 갔어. 난 시어머니야. 딸이 시어머니. 근데 시어머니야. 내가 못된 사부인이야. 그러니까 딸이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왔어 친정으로. 그러니까 여기서 전화를 하는 거야. 아유, 왔어.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. 그냥 아니 못 배웠어도요. 그냥. 아니 못 배웠으면 어머니나 못 배웠지 딸 자식을 그 딸로 해서 보내요.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죄송하다면 다예요. 아유 정말 잘나서 정말 아이고 잘나서 정말은 이쪽에서 그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뭘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내신 과정을 봐도 시어머니 역할을 못했어. 며느리들이 그냥 하는 대로만 가만히 있고 자 당신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셨어. 그래서 엄마를 보면서 와가지고 그런지 그래. 그거는 누구보다도 두 번째 가라고 하면 너무 서러워서 막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하지만 시어머니 역할은 모델이 없어서도 못하겠어. 무섭더라. 그래. 왜냐면 내가 잘났어 정말 할 때도 그게 하기가 싫었어 사실은. 왜냐면은 누구나 보면은 아 잘났어 정말 이거 비아냥거리는 그래. 거잖아. 그래.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하고 집에 오면 막 그게 막 없어지라고 막 얼굴을 막 피고 막 웃으면서 막 잠잘 때도 뭐 인상 쓰면서 아무리 그렇게 막 연기를 잘했다고 해도 싫어 나는 그 막 그게 있어 나는 모르겠어 그게 똥배우인가 네. 아유 정말 잘났어 정말 아이고 우리 저 가면서 봐 뭐 영상이 준비돼 있거든 아. 영상을 한번 봅시다. 잘났어 정말은 아니겠지. 그 같은데. 저는 이기겠지.
우리 전원일기들이겠지 뭐. 모르지 뭐. 아 전원일기라. 316화. 갓 쓰고 양복 입고. 왔다. 왔어요. 아 가스레인지. 렌지도 주문하시죠. 아, 예. 가스레인지 처음 들어오는 날이구나. 됐어요, 어머님. 난리 났지. 아, 저... 아궁이 불쩍. 아이고, 잘 오셨어. 아이고, 잘 오셨어. 일용 엄마 와야지. 일용 엄마가 안 오면 되겠어? 그렇죠. 아이고. 신기한 거지. 그리고 영내 막내 어제 가스불 뜨는 기념으로 나왔지. 뭐 하나 뭐 좀 만들어봐. 맛난 거 좀 해봐서. 응? 그래, 형수님. 뭐 차라도 한 잔 끓여요. 응? 예, 가만 있어봐. 네. 엄마가 또. 내가 해본대. 어. 꼭 눌러서요. 진짜 어리셨다. 지금 몇 살 때냐? 그러니까 저게 지금은 한 35, 36살 때지. 그래? 30세 뭐 전원기 출연해서 시작을 했으니까. 아유, 아줌은 30살에. 지금이나 뭐 별반 차이 없네요. 아니, 그래도 저기 젊었잖아요. 네 같아. 에휴, 저거 저런 거 하나에 저렇게 좋아했으니. 말하자면 저게 서울의 도시에는 보급이 좀 됐었고 시골에는 저게 거의 불때, 없을 불때잖아, 때야. 불때잖아. 그러니까 저게 신기한 거야. 신기한. 저게 놀래고 다들. 도시가스가 아니고 그 이렇게 통 놓고서 그런 거. 가스통 이거 갖다 바꿔주고 하던 시절. 예. 지금 시골에는 아직도 도시가스보다 그 프로판 가스 하는 데가 많아요. 우리 동네도 다 LPG 들어오는 데. 도시가스 없는 데 많아, 지금. 그럼 전화기도 있지, 아궁이 또 그럼 냉장고 들어오는 거. 일용네 집은 저기밖에 없었어. 우리는 냉장고 미제 냉장고 중고 사 갖고 전기요금 폭탄 맞았지. 어,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고. 그래 그 있어서. 어, 미제 냉장고. 그래 갖고 전기요금 폭탄 맞았어. 맞았어요. 아이고, 들어왔다. 소리 들려요. 전기 소리요. 아이고. 좋긴 한데 이게 구형이라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오겠다, 그지? 아, 왜 이렇게 소리가 크다냐? 으잉 소리가 나면 그냥 종이돈 쉬는 소리 같고. 아, 그 소리 나는 거 계산하다 보니까네 그냥 얼마나 돈 들어가나 계산하 보니까네 걱정돼서 잠이 오냐. 아니 여기는 그 문학 소녀였거든요. 그래서 그 도시에 나가서 글 쓰고 싶고 그랬는데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한 번씩 나가서 살았으면 하고 얘기를 할 때도 있었죠.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또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리고 그냥 또 뭐 묻혀서 또 사는 거고.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이 큰아들 내외가 그 출가한다는 얘기가 여러 번 있었어.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집을 떠나면은 이제 서울로 가든지 어디로 다른 그 집에서 떠나야 될 거 아니야. 둘째를 빼면 뺐지 장남을 왜 빼냐 여기서. 우리나라의 어떤 풍습을. 그렇지 그런 거야. 그런 거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보내면 안 되지.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받아들인 거야. 그러니까 난 그 기억이 나. 나는 이제 정말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3개월을 안 나왔 도망갔잖아 제주도로. 어 진짜로? 그래 여기 있었지. 그랬는데 혜자 언니가 전화가 왔어. 일룡이네 집을 없앤다 그런다. 어 그렇게까지 나와. 너는 어떨지 모르는데 일룡이하고 일룡이처는 공무원처럼 월급쟁인데 너 때문에 일룡이네 집이 없어지면 그 두 사람을 너 때문에 그렇게 폐를 끼치면 되겠니 너? 그리고 혜자 언니가 되게 뭐라 그랬어. 너 빨리 올라와. 일침을 가했구나. 그래서 혜자 언니 전화 받고 올라왔어.
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크고 작은 일이 많았어. 이렇게 참 많았어. 이렇게 뭐 드러내놓지는 않더라도 세월이 몇십 년이 돼도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. 그렇잖아? 아이고, 야, 얼굴 봐. 화사하네, 밀령 엄마 얼굴. 야. 완전히 지금에다 비하면 애기다, 애기. 애기 얼굴이야. 나 벌써 숨이 이렇게 되더니. 어머. 아이고, 큰일 나. 아이고, 죽죽. 아이고, 죽죽. 아이고, 죽죽. 아이고. 저 또 이불에다가. 아이고, 쌌네. 어머니, 그만 주무시고. 일어나서 죽 좀 드세요. 방은 어떻게 뜨뜻하세요? 아이 진짜 뜨뜻해요. 아이고 들켰다. 짜잔. 어 다시 넣는구나. 고맙다. 아니야. 고맙다. 만약에 제가 그랬더라면은 엄니도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? 이런 고부간의 이런 일들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시청자들이 다 공감하고 그래 저런 시어머니 저런 며느리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아. 이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프로였어. 그러니까 저녁상에 8시면은 어? 다 식구들이 모여서 얼굴 낯 뜨거운 게 없잖아. 맞아요. 장면들이 저 얼마나 좋으냐. 어? 고부간에. 맞아. 아이고. 내가 이렇게 봐도 내가 그렇게 내가 했나 싶을 정도라니까. 어떻게 내가 저렇게 했지 싶을 정도야. 사실은 그게 군산에 그 딸그만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어.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생각한 거죠. 그 할머니가 거죠. 새벽부터 온 동네 저러고 시끄럽게 다녔거든. 시끄럽게 배하고 다녔어. 아, 그 할머니 목소리네. 그 할머니를 양철 할머니라고 그랬거든. 소리가. 양철 소리가 난다고. 그래, 그 할머니 소리 딱 낸 거야. 시끄러우니까요. 왜. 저도 여잔데 어머님. 살림 사는 재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. 딸더럽고. 곡간 열쇠 내놓으라 그 소리냐? 충격이었지 엄마한테는. 서툴러도 제가 하고 싶어요 어머님. 저도 시집온 지 8년이에요. 이제는 맡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요 어떻게 살아 네가. 예 나나 하니까 이 살림 꾸려가며 산다. 어떻게 믿어 너를. 한 푼 두 푼 아끼는 것만이 살림 잘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예 너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살림 잘하는 거냐? 응? 어떻게 사는 게 살림 잘하는 거야? 어디 얘기 좀 들어보자. 군에. 아이고 참나. 오마. 여행 아버지. 나 답답해서 한 이틀 바람 좀 쐬고 올까 합니다. 아 형. 어우. 어우. 어 내가 손찍음 했네. 오. 어머. 오. 때리기도 했어? 그러니까 나도 지금 봤어. 어머 웬일이야? 나 맞고 살았어. 어머. 어떻게 했어? 깜짝 놀랐어. 어떻게 어머, 저렇게 때려? 웬일이야? 어떻게 때렸냐? 걔도 어느새 저 30고개 중반이라고. 내게 그 주머니 내놔라고 요구할 만큼 컸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. 네 어머니보다도 더 잘할 거야. 그래, 나는 믿는다. 네 덕이더라 그게. 잘해. 아유, 곡간 열쇠 물려줄 때 되면 딱 내놔야죠. 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. 난 결혼하자마자 주웠어. 세상에. 다 멋있다, 줬어. 멋있어. 며느리한테. 깨신 분이야, 일명 어머니. 대단하다. 대단해.